13강의인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 반면교사. 자, 이제 앞에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상에 앉아서 진리의 떡을 먹고 생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 시간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 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을 아시죠? 반면교사. 이 말은 1960년대 중국의 지도자였던 모태통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의미이지만 반면교사라는 말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실패 속에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원래 보험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험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늘 이 계약을 성공하면 아이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아내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계약서를 다 적고 마지막 고객의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펜에 잉크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행복이 변해서 불행이 됐어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을 겪은 후 어떻게 하면 잉크가 흘러내지 않는 펜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잉크가 흘러내지 않는 펜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영장, 인간의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참 진리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심판하셨어요. 여자를. 16절 말씀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태와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즉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은 하와가 범죄하자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고통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낳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아이를 낳는 여자를 경험하게 했더니 기절했대요. 진짜 기절했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16절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원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그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와 관계였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것은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여기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지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배의 관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할 말이 없죠. 요즘 세상을 보면 아직도 남자,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 짓기 이전에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죄 짓기 이전에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남자분들은 한 명도 안 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되셨고 현실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이 되셨고 현실이 되셨다. 말씀이 우리 일상과 인격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이 보여야 돼요. 이런 변화, 이런 예수가 삶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높은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의 진실함은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한 자리에서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모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교회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논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열입니다. 서열. 누가 위고 누가 아랫사람이냐를 따집니다.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네가 마늘교회 언제 왔어?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벌써 8년 됐어. 7년 됐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며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약한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은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만들고 차별을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존재 가치는 다 귀하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뤄낸 저와 여러분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죠. 겉모습 보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큰 것 다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9절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믿음 가진 자로서 품격과 품위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지혜의 시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와 부자가 헌금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부자보다 과부의 두 랩돈을 더 크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겉모습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중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심을 바라보는 영안이 회복될지어다. 또한 예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현재가 아니라 어딜 바라봐요? 미래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잡혀가셨을 때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현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미래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회복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될지어다. 세상의 물질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비전과 축복과 부흥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오늘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높이면서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또한 명의 사람인 남자를 주목해 봅시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남자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아무 노력 없이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이제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짓자 그와 관련된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가인이 살인을 범했을 때도 땅에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이. 그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좋습니까? 불순종하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흘러가요?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삶의 자세를 사무엘상 16장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쫙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사무엘의 눈에 보기 좋은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는지를 딱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저 들에서 지금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런 코흘리게 막내를 왕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사회적인 지위, 집,
자동차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중심을 바라보세요. 중심을. 우리 겉모습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를 위한 삶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회개의 나팔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한 은혜의 자리, 해야 할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각자.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세우셨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지금 모습은 내 모습이 이렇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신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시편 8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보셨어요. 오랜 시간 양을 돌보며 먹이고 병들고 상처받은 양들을 치료해주고 냄새나는 양들을 씻겨주면서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던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시편 78편 71절에서 72절을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무엇보다 다윗은 겸손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고 소리쳤습니까? 아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직후 자기 할 일이 있는 곳 양치는 둘로 돌아갔어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곳.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그는 항상 양을 치는 목자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삽시다. 예배자로, 예배자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충성합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충성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 은혜가 넘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더 남겨왔을 때 주인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 손에 더 많은 축복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쪽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회를 묻어버린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기회를 묻어버렸어요, 땅에다가. 이처럼 우리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으로 오늘 내가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어린아이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가 주신 주의 은혜를 기회, 축복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부흥과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른손 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